대추입니다. 대추를 쉽게 찾는 방법은 환자한테 고개를 숙이라고 그러시고요. 고개를 쭉 숙이시면은 여기 뼈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. 뼈가 대부분 하나가 튀어나오거나 또는 두 개가 튀어나오거든요. 지금은 이제 하나가 튀어나왔는데요. 그럼 요거를 딱 만지신 다음에 환자한테 도리도리를 시키면 됩니다. 왼쪽, 오른쪽. 예, 그래서 이 뼈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면은 경추 7번이 맞습니다. 흉추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그 바로 밑에 여기가 쏙 들어가는데 여기가 바로 대추 혈자리입니다.